자, 오늘 시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시즌농자재라는 안산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입니다. 저희가 요 시즌농자재 연락을 지었던 이유가 저희가 견적을 한 6군데 정도에 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25mm 하고 32mm 파이프 두 가지잖아요. 네네. 다른 데는 25mm로 시공하는데도 대표님 네보다 거의 30~40% 이상, 같은 32mm는 한 60% 이상 비쌌거든요. 자재가 굉장히 저렴하게 시공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직접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작업을 하죠. 물량을 따와서 외주를 주는구나.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도 받으시고 공사도 직접 하시고 하니까 공사 비용이 저렴하구나. 그래서 공사 비용이 처음에 좀 차이가 좀 나서 저희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작업하시면서 전화를 계속 받으셨는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저쪽에 와 있는 그 베트남 친구도 일당이 한 2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꽤 높은 임금인데 사람이 안 구해지나요? 잘 안 구해져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일이 힘들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안 배우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은 문제가 돼요. 근데 소득은 어떠세요? 괜찮은 편인가요? 잘 버는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걸 안 배우려고 한다고요? 네네. 그러면 요 방송을 보고 있을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탐이 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비전은 많죠. 당연히 기술자가 없는데, 그러니 사장님 제가 직접 나서 시공하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즌농자재는 하우스 크기에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시공이 가능하신 건가요? 제가 직접 시공하는 거는 최대 길이가 20m예요. 20m. 폭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7m요. 폭은 7m, 그럼 최대 20m까지 시공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게 저처럼 일반인이 아니라 농가분들이 그 왜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공이나 서류 작업도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살짝 엿들었는데 전국 시공이 가능하고 출장비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출장비는 없어요. 그럼 전국 시공도 가능하시고? 전국 시공 가능하고 기간은 보름 안에는 다 해결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보름 안에는 가서? 예예. 시공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루고요. 네. 농막이라 그래가지고 네. 창문 4개 들어가고 문짝 들어가고 네. 벤치시타 들어가고 환풍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틀 걸려요. 저희가 오늘 시공한 게 가로 4m, 그 다음에 길이가 8m, 높이가 3m, 그 다음에 창문이 2개, 출입구가 1개 이렇게 시공을 했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얼마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190만 원에서 200만 원. 190에서 20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요 같은 견적을 받았을 때 기본 300은 부르셨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파이프도 또 32mm 파이프. 네, 32mm고 25mm는 아예 없어요. 일반 분들은 이게 25mm인지 32mm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반 이런 하우스는 32mm로 짓는 게 맞아요. 튼튼해요, 그러면.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렇죠, 파이프 값 조금 차이 나는데. 네네. 보통 그런 것들 이제 남겨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셔서 그러세요, 일반 농가분들이.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즌농자재 전화 주시면은 성실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달그닥TV 시청자분들 보시고 연락 가시면 좀 친절하게 많이 좀 시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그닥네 하우스 시공이 끝났습니다. 따라라란 따, 따라라란 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그 자작나무 묘목, 그 다음에 산마늘, 그 다음에 장미, 산목 이런 것들을 좀 할 겁니다. 저희가 명이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명이나무를 좋아해서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그게 끝나니까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예, 이파리를 늘리지를 못하고 다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새로 올라오긴 할 건데, 어쨌든 그 녀석들을 살리고자 이쪽에 산마늘을 좀 대거 이쪽에 심을 거고,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그 자작나무하고 장미 이런 것들 좀 씨앗으로 해서 좀 발화를 해서 묘목을 좀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쫙 한번 자작나무로 숲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쪽에 창문까지 좀 달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산마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예 또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차광밭도 빛을 그렇게 많이 가리는 차광이 아니에요, 그죠? 안에도 보면 빛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좀 차광 이걸 낮은 걸로 했어요. 왜냐면 산마늘이 그 빛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암흑이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광력이 좀 낮은 것들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창호까지 설치를 해서 간접 조명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까지 깔끔하게. 달그닥TV였습니다.